이렇게 해서 다음 총선에서 미리같이 빨피고 좌파 연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주의 약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는 완전히 폭망할 것입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북한 김정은 퍼주기 예산을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면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가고 우리 5천만 명의 국민들이 핵 인질되고 말 것입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 가게 됩니다. 경찰이 국민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게 좌파 독재가 만들어서 온 국민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도 안보도 민생도 모두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까지 무너진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정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사적생의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좌파 세력 야합과 입법 구태타 실상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서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좌파 독재 연장 시도를 막아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은 모든 투쟁의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법 날치기를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4.3 재보궐선거 반드시 압승을 거둬서 이 정권의 좌파 독재를 심판하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정권의 좌파 독재를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과 당협 위원장인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각오,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에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좌파 독재 저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원내사령탑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우리 말씀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야 4당이 합의한 이러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최대의 권력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야합입니다. 어제 이 선거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이 합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억지로 통과시키고 공수처와 그리고 검경수사권을 받겠다는 것. 이 권력 야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특정 세력에 의한 독재의 지배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이러한 선거 제도로 한마디로 좌파 장기 독재 권력 기반을 마련한 이후에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배분을 통한 검찰 경찰을 마음대로 해서 결국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막아야 됩니다. 예. 왜 이 제도가 이렇게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냐? 잘 기억하시다시피 이번 20대 선거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소위 민주당 세력이 한마디로 친문 친노 세력과 그리고 호남 세력이 분리되면서 국민의당을 탄생시켰고 국민의당의 후예와 우리 당이 잠시 안타까운 곳에 분열을 해서 바른미래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선거는 마치 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았을 경우에 앞으로 이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의 구도로 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뭐냐?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 지형이 자유민주 세력 대 반자유민주 세력의 이 균형을 깨고 한마디로 자유민주 세력이 3분의 1밖에 축소되지 않는 의회로 만든다. 그래서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나 지금 민주평화당은 사실은 이 정당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비례대표 공천이라도 좀 하는 그래서 정당의 존속을 하겠다는 그런 거래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분석은 한마디로 20대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19대 득표율을 기준을 했을 때는 정의당이 내년 선거에서 교섭단체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 의회 세력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의 경우에 어떠한 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좌경화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선거법은 좌파연합국회를 만드는 선거법이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선거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야합에 의해서 탄생한 기형적인 제도, 정말 부끄러운 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심상정 의원한테 물어봤답니다. 위원장한테. 여러분 왜 심상정 위원이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게 됐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제도 도대체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야?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문제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명부에다 투표한 정당 투표율이 우리가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에는 비례대표가 배분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적게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한마디로 내 한 표가 어떤 정당을 찍느냐에 따라서 표의 그 가치가 달라지는 표의 등가성에 위반되는 평등 선거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 뭐 예전에 아프리카 식민시대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말이에요.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호남과 제주에서 권역별 이게 권역을 대표한다고 보겠습니까?
경기 인천의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경기 따르고 인천 따르는데 과연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권역별 비례대표, 그 석패율 제도로 하는 거, 한마디로 지금 현재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 의원들이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제도밖에 안 된다. 이러한 권역별 비례대표가 국민의 의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 전문성과 직능성과 직역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비례대표 취지에도 반하는 제도, 그것에도 모순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제도 국민들이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너무나 걱정되는 것은 어제의 야합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고등학교 교실에 이념이 들어가고 정치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의 교육이 어떻습니까? 좌파 교육감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이 선거 연령 18세 인하에 대해서 우리 당은 그동안 학제 개편 이후에 선거 연령을 인하하자고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선거 연령 인하, 이거 그대로 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희대의 권력 야합, 희대의 이러한 선거 개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같이 거래하는 것은 뭐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공수처법은 누가 그럽니다. 아,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하면 되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공수처의 수사관은 6년 임기입니다. 제대로 된 검사들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정권에서 출범하는 공수처는 민변 출신들이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공수처라는 것이 처장만 야당이 임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대통령이 앞으로 공수처를 자신의 이 직속 수사청으로 만들고 자신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로 만들고 그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다면 이것은 무소불위의 대통령을 강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단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한마디로 검찰과 경찰의 인사 독립은 온데간데 없고 검찰과 경찰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 여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범여권의 거래라고 합니다. 최대의 이러한 희대의 권력 거래에 대해서 우리 모두 정말 온몸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공수처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이거 있는 제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뭡니까? 이 우리가 폭력국회, 물리력국회를 막기 위해서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안 될 때 민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자는 겁니다. 선거법 아직도 시한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수처 검경수사권 매우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요건이 안 되는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날치기와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회법의 요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국회법 요건에 맞지 않는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국회법을 악의로 무력화하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의회가 이렇게 좌파연합 의회로 되는 경우 이제
이미 이 정권 하에서 한미동맹에 반하는 안보해체 그리고 철진한 사회주의 그런 경제정책으로 인한 경제 파탄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지경에 있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잘못되면 개헌 저지선도 우리 당이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코 막아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것은 의회 내의 문제가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신 모든 원외위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함께 투쟁합시다! 네, 오늘 거름해주신 국회의원님, 당협위원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의가 한때 똘똘 뭉쳐질 수 있도록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셔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좌파 독재 저지를 위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모아 구호를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에 맞추어 뒷부분을 세 번씩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파괴 선거법 날치기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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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독재 공수처 설치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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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수사권 장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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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파탄 외면하고 좌파 독재법 날치기하는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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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결의를 모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다시 한번 구호하시겠습니다. 민주파괴 선거법 날치기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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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독재 공수처 설치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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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수사권 장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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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파탄 외면하고 좌파 독재법 날치기하는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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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정책을 의원님들 또 당협위원장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정권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얻겠다는 이 세 가지 효과가 갖는 의미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에서도 어떻게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짧게 말씀 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선거법을 개정해서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 결국은 이 좌파 정권 30년, 100년 계속 해먹겠다라는 뜻입니다. 지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뭐냐라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은 여기 의원님들이나 당협위원장들조차도 그게 잘 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데 거기다가 어제 밤사이에 또 누더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연동률을 50%로 낮추겠다. 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겠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또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까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우리끼리 다 알아서 말아먹겠다. 우리가 계속 하겠다. 이런 거라서 이거를 국민들께 설명해드리기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이거는 이 정권, 이런 좌파 정권이 계속해서 해먹겠다는 그런 얘기인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본질적인 거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말씀들을 하셔야 되냐면 아니 지금 3년 차인데
경제, 안보, 민생 다 말아먹었는데 100년 하면 이 대한민국이 100년은 못 살고 10년만 해도 10년 전에라도 그렇게 되거든. 결국 뭐냐? 베네수엘라나 지금의 북한 꼴로 우리가 망하는 거다 라는 이 설명 국민들께 지금 3년 차인데 이 정도인데 5년, 10년 하게 되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나 3대 세습의 반인간 왕조 국가인 김정은이 지배하는 북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거 잘 모르는 분들은 아 공수처에서 힘 있는 놈들 때려잡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여러분들께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권력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이라고 하는 칼 세 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쪽에는 경제와 관련해서 국세청, 또 공정위, 금융위 이런 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뜩 양손에 칼을 갖고 있으면서 더 크고 더 예리한 칼을 또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도 잔뜩 칼 들고 있는데 더 큰 칼, 더 잘 드는 칼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국민들께 뭐라고 말씀을 그러면 들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칼 가지고도 역대 대통령들 그리고 지난 대법원장, 육군대장 다 잡아놓고 다 가둬놓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칼이 부족해서 또 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설명을 국민들께 해드린다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게 검찰, 경찰, 검찰이 그동안에 권력이 너무 많고 또 그 권력을 마음대로 그 권력자를 위한 국민의 검찰이 아닌 이런 거 해서 그 경찰을 좀 나누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찰, 경찰을 다 좌파가 장악하겠다라는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도 보면 정권 3년차, 4년차 가면 검찰이 일종의 검찰 나름의 조직의 생리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거 미리 차단하고 길들이기 위한 이런 포석이 깔려있는 거고요. 경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국가경찰, 자치경찰 나눈다고 그러는데 국가경찰은 저도 뭐 경찰대하고 인연이 있습니다만 경무원 이상의 인사는 전부 다 사실상 청와대가 다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청와대에 나가 있는 총경을 통해서 국가경찰은 지금도 다 청와대에서 모든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자치경찰을 만든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의 장이라고 쓴 광역별 자치경찰 본부장을 경찰관이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 경력 일정 기간 이상 한 사람 있는 사람이 자치 본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변 출신의 변호사 좌파 변호사가 각 지역에 자치경찰 본부장을 맡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국가경찰은 물론이고 자치경찰까지 전부 다 일종의 인민위원회식에 들러리서는 그런 경찰 그래서 좌파가 경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경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찰의 투명성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버닝썬 얘기 보셨을 겁니다. 마약, 성매매,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경찰이 비호하고 있는 이 정도의 투명성 이런 상태에서 수사권 조정만 이루어졌을 경우에 뭐 피하려다 뭐 만난다는 식으로 각 지역별로 버닝썬들이 수없이 생겨날 수도 있는 이런 여지도 있는 것이다. 경찰의 중립성, 공정성은 어떻습니까? 드루킹 사건 때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다 제 동기입니다만은 드루킹 사건 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보인 수사 행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긴 갔는데
기초적인 수사 자료도 하나도 안 챙겨오고 의도적으로 봐주기 위한 수사를 한 게 너무나 뻔한 모습을 보였고, 지난 지방선거 전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보였던 그 폭포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각 지역에서 경찰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선거 때 좌파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면 우리 선거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께, 국민들께 정말로 경찰의 투명성, 경찰의 중립성 이게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경찰의 인사권을 좌파들이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이런 꼼수다라는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셔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해주시기를 오늘 이제 권익위원장님들 아침 일찍 멀리서 오셨는데 이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또 대표님,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들을 해서 당에서 좀 카드 뉴스 형태로 해서도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해서 결국은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과 보고 시간입니다. 먼저 국회 정계특위 간사인 장재원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협위원장님들을 뵙게 돼서 이 선거법 과정에 대한 실무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원내 투쟁에 선봉해서 계시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뒷거래를 하고 있는지, 차기 총선에 얼마나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밀실 야합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실무 담당자로서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드릴 게 없습니다. 잘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좀 규탄이나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들의 이중대, 삼중대들과 함께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룰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서 밀실야합 작당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선거제도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치졸한 미끼를 야3당에게 치졸한 미끼를 던져서 야3당을 유인하고 자신들의 집권연당을 위한 탐욕적 도구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법안을 끼워 팔기 하려는 파렴치한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몇 석 주고 집권연장 기반 마련하는 거 이거 신종 비례대표 맹한매직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143석으로 늘고 우리는 95석으로 줍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팔아먹더라도 자신들의 의석만 팔아먹으면 되지 왜 자유한국당 의석을 강탈해서 팔아먹으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명절에도 위반이 아니라 절겁니다. 급기야 어제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가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안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정의당이 원내정당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거대 민주당이 내민 한 줌의 콩고물에 매수되어서 권력 앞에 불종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토록 국민의 뜻 비례성 강화를 외치던 그 기백은 어디로 가고 고작 연동 50%의 누더기 연동제를 수용했습니까?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까? 누더기 비례대표제입니까? 이제 정치판에서 시정 작배만도 못한 추잡한 거래라는 적폐를 청산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의석 나눠먹기 거래는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분노합시다. 투쟁합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들의 파렴치한 뒷거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반드시 숭고한 의회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회 사개특위 간사이신 윤한원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오. 그러면 국회는 항상 좌파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있죠. 민변 검찰청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법무부에 보십시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검사와 공무원이 가야 될 자리를 외부 공모직으로 바꾼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민변 변호사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미 자료 요구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했어요. 법무부가 이미 민변에 장악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 공수처에 적용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정부, 문재인 정부가 권력 말기에 사정기간이 말 듣습니까? 머리 좋은 검사들이 이미 말을 안 듣는 시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년 총선 끝나면 저는 볼 때 검사들이 말 안 듣는다고 봅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공수처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수처를, 민변을 넣어서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권력이 끝날 때까지 권력 후반기에 다시 적폐청산 칼춤을 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플랜이다. 그 중에 선거법 개정이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이 공수처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죽기 살기로 패스 트랙을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총선이 얼마나 뼈가 아픈지 이 사개특위의 구성을 보면 바른정당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표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모자랍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잘 해왔습니다. 금경수사권 조정 논의해왔고 공수처법은 하지 않겠다, 동의하지 않는다. 수차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라는 당근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가져간다는 당근에 공수처법을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를 쓰든지 막아야 될 이 법이 공수처법이다. 그리고 금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것으로 금경수사권 조정이죠. 그러나 실제 정부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도 수사를 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덤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내놓은 법안은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기존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없다. 이것도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법 막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미 저들이 민변 출신들을 동원해서 사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냈습니다만 지금 우리 권력청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30개월 지내고 공수입니다. 우리 국회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특검 요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상대로 하는 수사는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노골화되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법원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여로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제출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여기도 민변을 민변 출신들을 잔뜩 집어넣겠다는 개정안을 가지고 막아내 심지어 자기들 권력층을 유죄 판결한 성창호 변호사 판사를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이 비난합니다. 박영선 전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이 자기들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그런 노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꽝무치가 그게 다릅니다. 잘했다고 장관 자리 지었잖아요. 예? 국민들이 안중에 없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자는 것. 저들은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는 검찰, 경찰, 법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그들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선거법뿐만 아니라 공수처, 저들이 내놓은 금융 수사권 조정을 모두 우리 당의 당력을 집중해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이 2년 동안에 국민들이 그렇게 경제가 피폐해지고 민생이 파탄이 났는데 이런 상황이 평생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법개혁특위 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평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